대통령 보고 제가 있니 없니 하는 거 이제 2년 반 지나고 나니까 그 주범은 이 나쁜 놈들이니까 여러분. 맞습니다. 그러면 지금 청와대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? 맞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. 박근혜 대통령. 대통령. 박근혜 대통령. 박근혜.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한시라도 청와대에 서잡아 앉아있도록 우리가 두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? 맞습니다. 국내에서 하는 짓을 이제 외국에 나가서 오만방자하게 국제연맹과 동조하지 않고 오로지 독불장군 군수로 나가다가 이제 일본에게 무역 제재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? 맞습니다. 서울시민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대한민국은 문재인 저 작장들이 한시라도 청와대에 있는 한은 대한민국 미래는 없는 겁니다. 맞습니다. 대한민국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.
그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봄처럼 흔들리게 지켜와 마침을 나가 옛날의 첫 조상들은 불며 세웠지 우리도 꿈을 키워 아마도 뭉쳐 빛내고 끈끈한 Thank you.